한 군인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저는 제6분단 5기관 여단 전차 조종소 하사 편 휘소입니다. 네. 변호사의 등장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게 된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국군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육군은 물론 타군에서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이다. 해외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외신은 변하사를 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She's accused the military of deep-rooted intolerance. The army says she is unable to continue service. 군 생활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거고 저도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반대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군에 보내달래요.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의도가 있다. 결국 육군 본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을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바로 그날 변하사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지난 1월 22일 대한민국 육군은 변희 수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변하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군 복무 도중 성전환을 한 건 국군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군은 변하사가 조용히 전역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했을까?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해서 저렇게 강제 전역까지 시켜야 했을까? 우리는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제작진은 변하사와 오랜 시간 논의를 했고 변하사는 PD수첩 카메라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변희수 하사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지만 변하사는 여전히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부사관 사성화학교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힘들었죠. 힘들어가지고 뭐 약으로 버티기도 했었고 대부분은 이제 지지해주는 응원 네, 그런 걸로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현재 변하사는 법적으로도 여성입니다. 그녀에게 군인은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이걸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 중학생 때 생기부, 고등학생 때 생기부 그 직업 쓰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1, 2, 3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다 1, 2학기 총 12개잖아요. 12개가 싹 다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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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이렇게 싹 다 채워져 있어요. 군인이 되고 싶어 부사관 특성화고를 선택했고 졸업 후엔 육군 부사관 훈련도 마쳤습니다. 2017년 임관의 영예도 안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기갑으로 섰습니다. 저를 빼고는 이 2명이 떨어졌었고 너희들은 이제 40대 1위를 뚫고 올라왔다고 이번 경쟁률이 셌다고 그러니까 니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동료 군인들은 변하사를 좋은 군인으로 기억합니다. 용사분들 잘 이끌고 그러는 데에는 문제는 없으셨나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좀 조용하고 그냥 만화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되게 잘생겨서 괜찮았어요. 저는 제가 아마 그냥 이 생각했죠.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하며 전차조종 A 성적을 받았고 참모총장상도 받았습니다. 이 목숨, 어차피 저 같은 목숨 조국에 바치겠다. 이
일념 하나로 저는 군인이 된 거예요. 변한 사람이 있을까요? 군인으로 평생 살아가리라 다짐한 변하사에게 말 못한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상 목표는 없었습니다. 진짜 옥상에 몇 번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 그 태권도 그 띠로도 몇 번 목을 매보려고 해봤던 적도 있고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예요. 거울도 보기 힘들었었고 뭐 불 끄고 아예 씻을 때도 불 끄고 씻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떠올릴 만큼 자신의 몸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군인이 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이게 막 1년, 2년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제 삶을 지속할 그 평생을 가야 하는 거잖아요. 버티기가 힘들죠. 차라리 빨리 끝내고 그 이 삶을 빨리 끝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성의 몸에 갇힌 여성, 여성의 몸에 갇힌 남성.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인 성과 자신의 진짜 성이 다르다고 인식합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 스트레스, 고립감 같은 성별 불쾌감에 시달리는데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성적 지향과 실제 그 생물학적 성적 지향이 다름으로 인해서 다른 것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를 질병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제때제때 치료를 못 받게 되면 그 불쾌감이 다시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살이라든가 이런 빈도도 올라가고 우울증의 빈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입대를 하면 사라질 줄 알았던 고통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진짜 불 꺼놓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다시 잠들고 이제 일어나면 다시 출근하고 그런 삶이 일상이었죠, 진짜. 그런 생각을 계속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억누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버틸 수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게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성전환 수술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고민하던 변하사를 응원한 것 동료 부대원이었습니다. 지금쯤 뭐 수술 시작했거나 뭐 수술 잘 마치길 바라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수술하고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라. 너를 위해 기도할게. 부대 지휘관은 물론 군단장까지 변하사가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대대장님도 오셔 이제 말씀 나눴고 그렇게 제가 다시 원하는 모습을 찾고 와서 이렇게 군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 여단장님도 직접 저희 대대로 오셔가지고 저랑 면담도 해주시고 수술 잘 마치고 와라. 덕분에 모든 절차를 밟아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변하사가 수술까지 결심한 건 군복무를 계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육군본부는 변희수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 이유는 심신장애였습니다. 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하사의 긴급구제를 결정하고 전역심사를 3개월 뒤로 미룰 것을 권고했습니다. 군에서 성전환 수술을 신체 장애로 판단을 해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게 그대로 전역이 결정될 경우에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규칙의 조사 기한을 참고해서 3개월 정도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육군본부는 변하사의 강제 전역을 통보했습니다. 의무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신장애 상급 판정이 나온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른 겁니다. 성전환 수술과는 오늘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심신장애 3급은 어떻게 나온 걸까?
간부급 군인이 복무 중 장애가 생기면 전역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음경과 고환에 장애가 생기면 각각 장애 등급 5급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전역이 가능한 장애 3급으로 판정한 것입니다. 고환이나 음경 상실이 전역의 사유가 되는 것은 사고로 인해서 고환이나 음경을 상실하게 되고 이 부분을 이유로 전역을 시키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닙니다. 등급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보내는 게 적법하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게 그런 거죠. 그 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현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다면 전역시키면 안 되죠. 변호사가 복무 중 수술까지 결심한 데는 소속 부대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바꾸면은 부대를 재배치시켜주겠다. 다른 전투부대로 보내주겠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다 인사받으면서 그때 떠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듯이 떠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소속 부대에서는 전역 심사위원회에다가 변희 수하사가 계속해서 복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변희 수하사의 정체성이 부대에서 복무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변하사의 군복무를 지지했다는 부대 관계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변하사 지지해주는 의견서 같은 것도 같은 부대에서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어떤 외부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육군의 공보 정부 쪽에서 그쪽에서 어차피 다 통일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락을 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그런 것 같고요. 부대원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는 서둘러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역해야 될 사유인지 공무를 계속 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관련 법령상에 있기 때문에 그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희 수하사 강제 전역에 대한 육군본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지만 심신장애 규정에 따른 전역 결정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대답은 피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복무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군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전직 사성 장군이 단서를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2017년 공관병 갑질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입니다. 그는 트랜스젠더 군복무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환자 복무라는 것은 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60만 대군 우리 국가의 방위 안보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40년간 경험한 저희 군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그것은 너무나 성급한 일이다. 우리 군은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해야 되는 집단이거든요. 일부 언론은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기강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여군들이 복무를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부각시켰습니다. 군인들이 복무를 원하고 소정의 어떤 요건을 갖춰서 선발이 된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은 당연히 국가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여군대 뭐 남군 혹은 여군대 트랜스젠더 여군이 소수자 대 소수자잖아요. 이런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죠. 네, 변호사에게 군은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설. 네, 전설이죠, 전설. 전설. 네, 전설 이소대. 전설 이소대. 네. 왜 그렇게 불러요? 네, 아니 진짜 이때가 전설이었어요. 이 용사 하나 하나가 다 일 잘했어요. 막막하기도 하고 솔직히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도 보이지도 않고. 여기요? 네. 그래도 변하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군이 자신을 다시 불러주길 기다립니다.
제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제 조국을 위해서 마음을 바치고 싶어서 네 그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조국이 이로 인해서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낸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